네, 오늘 증권사 키워드 실적 부진이네요.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선정이 됐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3,100억 원 규모의 남청라 물류센터 편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이요, 이 남청라 물류센터 편입, 뭐 도심 물류 밸류체인 구축 시작이란 이런 분석을 내놓은 상황인데, 지난해 내놨던 목표가 그대로 유지는 됐습니다. 7,500원 투자 의견도 매수 의견이긴 한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들인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변동성이 좀 크면은 아무래도 리츠 쪽으로 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자산을 편입을 했네요. 네, 예. 작년에 굉장히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일이 작년에 딜을 준비해야 올해 이렇게 그렇죠. 딜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100억 원 규모의 이제 남청라 물류센터를 편입을 했는데요. 그 물류센터가 원래 이제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없어서 못 사는 자산이었습니다. 너무 다 사고 싶어서 웃돈 주고 사는 자산이었는데 예. 수도권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수도권에 너무 멀지도 않으면서도 평수는 또 넓어야 되고 또 온습도 조절도 가능해야 되고 또 요즘에 워낙 신선식품 같은 것도 많이 사니까 이런 냉동창고 같은 것도 있는 물류센터가 정말 흔하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또 물류센터가 그럼 지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인가를 받아야 돼서 사실 공급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유소 자산을 편입하는 리츠거든요. 예. 그런데 물류창고를 샀다고 하니까 다들 투자자들이 의외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면서도 뭐 오히려 정말 좀 좋다.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자산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이제 전국의 그 현대우리뱅크나 SK네트워크스에 가지고 있는 주유소 187곳을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상장을 한 그런 리츠인데요. 요새 이제 버거킹이나 뭐 스피드메이트 같은 거 주유소 한 켠에 이렇게 딸려 있는 것들 보셨을 예.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코람코 에너지 리츠의 자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버거킹 같은 건 잘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사서 버거킹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고객들이 버거킹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이렇게 먹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물류센터까지 이번에 자산군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경자 삼성증권연구원이 이제 도심 물류센터 자산을 개발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 라스트 마일 물류센터 개발과 하면 동시에 뭐 풀필멘트 센터 그리고 이제 미들마일 물류센터 확보에 나서면서 이제 미래형 자산으로 포트폴리오가 변화하고 있다. 좀 이렇게 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전과 다르게 이 리츠 자산군이 고정돼 있지 않고 좀 변화를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상장된 리츠 일부 여기서 이를 말씀드릴 수 좀 어렵겠지만 그냥 신경 안 쓰는 리츠들도 있었어요. 자산군이 맞아요. 그대로 되어 있고 그냥 그 관리만 하는 리츠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 상승 모멘텀도 잘 없고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사실 코람코 에너지 리츠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당시는 안 믿었었거든요. 그리고 딱 상장했을 당시에 아무래도 또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매력이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예. 전기차 나중에 충전해야 되는데 주유소 자산이 언제까지 버틸 그러게요. 수가 있냐 그랬었는데 당시에 이제 코람코 측에서는 이게 예전에 아주 오래된 주유소들이기 때문에 입지가 기가 막힌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굉장히 서울 도심권에 있는 주유소들 그래서 땅값만 해도 엄청 비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네요. 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이번에 물류센터 인수했으니까 아니면 정말 도심 속에 있는 물류 그런 걸로 바꿀 수가 있다 좀 이런 좋은 그런 약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이제 전기차 충전소나 아니면 네. 복합 리테일 뭐 도심 물류 이런 뉴 이코노미로 바꿀 수가 있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리츠 운용사의 역량, 이 코람코 운용의 역량이 가장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목표가는 7,500원이고 이제 매수 의견을 냈는데 사실 리츠니까 이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뭐 과매수 구간이 나와서 갑자기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이상 그냥 지금 매수하셔도 사실 좀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좀 안전지향적이다. 근데 뭐 삼성전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 일부를 좀 이렇게 리츠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